안녕하세요. 2023년 가을 학기 뉴욕대로 교환학생 온 표승아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뉴욕대 생활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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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학번 데이비드 청이라고 하고요. 저는 작년 가을 학기 동안 뉴욕 유니버시티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가을 학기에 NYU에 파견된 1학번 전산학부 장승호라고 합니다. 20학번 김태호입니다. 저는 19학번 표승화이고요. 지금부터 제 뉴욕대 파견 브이로그를 보면서 리액션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는데요. 시간을 돌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제 안 하고 이거 만들었지. 아, 그래? 공부 열심히 안 했구나. 승화는 왜 지원하게 됐어? 나는 산업 디자인 학과로서 이렇게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관찰하고 거기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데 뉴욕대에 가면은 다양한 사람들,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어. 아, 좋은 기회 있겠네. 그리고 뉴욕이 약간 문화생활의 중심지다 보니까 공연이나 뮤지컬 이런 것, 전시회 이런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먼저 받아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됐었고 아마 그거를 비자를 받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죠. 맞아요. 한두 달 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아요. 비용도 꽤나 많이 들었고 항공권이나 뭐 비자, 여권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강 신청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NYU 그 개설 강의 목록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다음 학기에 뭐 듣지 하면서 시간표를 짰던 기억이 있습니다.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어요. 일단 뉴욕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JF 케네디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기숙사 쪽으로 우버를 타고 이동할 때 봤던 바깥의 주변 풍경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집들도 되게 고층이 낮았고 그리고 주변에 지나가는 화물 트럭들에 전부 그래피티가 새겨져 있어서 뭔가 한국과 다른 느낌이구나 했던 걸 바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지내게 되는 NYU 탄돈 공과대학의 위치는 브루클린의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는 그 무한도전에 나와서 유명해진 덤보 그리고 브루클린 브릿지가 근처에 있습니다. 공대는 브루클린에 있지만 NYU 본 캠퍼스는 맨하탄 워싱턴 스퀘어 근처에 있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을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둘 다 지하철역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실제로 한 20분,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수업을 듣는 뉴욕대 브루클린 캠퍼스의 텐던 공과대학을 소개할게요. 이곳은 디브너 도서관입니다. 이곳은 제가 인테그레이티드 디자인 앤 미디어 전공 수업 4개를 듣는 건물입니다. 그중 2개가 카이스트에 없는 게임 개발 수업인데 참 재밌어요. 제가 만든 게임입니다. 저는 영상에 나왔듯이 인테그리티 디자인 앤 미디어 부전공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요. 저는 게임 개발 수업을 2개 들었고 오디오 믹싱 편집하는 수업을 하나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개발하는 수업을 하나 들었습니다. 저는 전산학부라서 프로그래밍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NYU에서 웹 개발, 게임 개발, 머신러닝, 그리고 VR 개발, 데이터 시각화 분석과 관련된 연구 수업까지 총 5개의 전공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다른 NYU 학생들과도 팀 프로젝트나 스튜디오 랩에서 같이 새벽까지 과제를 하면서 교류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공학 전공이어서 인베디드 시스템이랑 전자기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텐던 캠퍼스보다는 워싱턴 스퀘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나머지 두 과목들은 피아노 강습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원생분과 1대1로 매칭을 해서 피아노 수업을 해주는 레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듣고 그 다음에 NYU에서 유명한 Love Actually라고 해서 사랑에 대해 알아보는 교양 수업도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NYU의 수업 자체가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들었던 머신러닝 수업에서도 꼭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두 개씩 던져주고 주변에 앉아있는 친구들과 같이 조를 이뤄가지고 토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발표해야 하는 시간이 항상 있더라고요. 기숙사에서 15분만 걸어가면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덤보가 나와요. 강가에서는 브루클린 브릿지와 맨해튼 브릿지를 동시에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면서 노을과 야경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브루클린에서 맨해튼 캠퍼스로 가려면 맨해튼 브릿지를 건너는 뉴욕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타는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4,000원을 내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해요. 맨해튼 캠퍼스의 밥스트 도서관입니다. 예뻐서 공부하러 가고 싶은 공간이에요. 여기 많이 가봤어? 학식은 뷔페식으로 골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나는 닭다리와 맥앤치즈를 먹었네요. 네, 저는 사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 덤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덤보 저희 기숙사 근처였는데 뭐 너무 가까운 위치니까 언젠가 가겠지 생각을 들면서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많이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학식은 120개를 필수로 결제를 해야 해서 저희가 거의 매일 하나씩 먹어야 했어서 브루클린에는 한 군데, 아까 말한 제스퍼킨이 있었는데 거기는 푸드코트로 되어 있어서 한 군데의 음식만 먹을 수 있었는데요. 매일 먹으니까 약간 질리는 느낌이 있어서 맨해튼에는 식당이 많아서 게다가 뷔페식으로 먹고 싶은 만큼 담을 수 있는 식당을 저희가 선호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물가는 엄청 비싸요. 다른 데보다 이제 한 끼 평균으로 생각하면 한 15달러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맛집도 이제 기본이 18%이라가지고 좀 많이 비싸긴 해요. 맨해튼 캠퍼스 중심에는 워싱턴 스퀘어 파크가 있는데요. 같이 교환한 친구들과 산책하고 커피 마시면서 여유도 즐겨보았답니다. 친해지길 바라. 날씨도 좋고 나무도 파릇파릇하게 피어있어서 항상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9월 17일은 데이비드 생일이라서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데이비드 되게 좋아했죠. 진짜 저희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기숙사 주방에서 요리도 해먹고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면서 뉴욕에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답니다. 저 때가 아마 한글날 행사였을 텐데 뉴욕대에서 한글날을 기념해서 한글날 당일은 아니고 10월 5일 정도에 김밥이랑 이제 한국 음식이랑 해서 나눠주면서 한글날 홍보 행사를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할로윈도 이제 그 할로윈 그 뉴욕 할로윈 페스티벌 같은 거 있거든요. 엄청 큰 이벤트인데 저희가 이제 오징어 게임 세모 네모 동그라미 아 그렇죠. 그 컨셉으로 갔었는데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계속 인증사진 자기들이랑 같이 찍어달라 해서 엄청 재밌었어요. 그리고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모네의 수련을 받고요. 운동 경기를 많이 관람했는데 뉴욕 팀이 다 져서 아쉬웠어요. 센트럴파크 산책을 하고 안에 있는 울먼 아이스 링크장에서 재미있게 스케이트도 탔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타임스퀘어에서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많이 봤는데 눈과 귀가 즐거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면서 본 일출과 일몰 그리고 야경인데요. 브루클린 브릿지가 기숙사에서 걸으면 15분 안에 입구에 도착할 수 있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 색깔이 너무 예뻐서 빨려 들어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서 모두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제일 그리웠던 게 노래방이었거든요. 노래방이었는데 이제 아이스케이팅 하다가 돌아오면서 지하철을 탔거든요. 지하철에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뭐 가질 수 없는 너 이런 거 발라드 엄청 열심히 불렀던 추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농구를 원래 좋아했어서 NBA를 즐겨 시청하는데 뉴욕에 가서 직관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거의 한 달에 두 번씩은 꼭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미술관이 좋았어서 모마 미술관도 있고 이제 뉴욕에 또 유명한 매트 미술관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크게 유명한데 뉴욕대에서 지원을 해줘서 실제로 두 박물관 둘 다 무료로 갈 수가 있어요. 갈 때마다 새로운 게 있어서 항상 수업 끝나고 할 게 없으면 미술관에 갔던 것 같습니다. 뉴욕에 가면
꼭 봐야 될 것들 중 하나가 이제 브로드웨이 공연인데 인터넷에 보면 브로드웨이 다이렉트라고 그쵸. 브로드웨이 티켓을 추첨해서 진짜 싼 가격에 증정해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정가가 한 20만 원 정도라면 거기서는 5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일매일 몇 명한테 티켓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나눠주게 되는데 저는 브로드웨이 5개 공연 봤습니다. 위키드, 라이언 킹, 알라딘, 해리포터, 시카고까지. 시카고. 네. 브로드웨이 다이렉트라는 추첨 사이트 말고도 NYU 측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모아서 싼 가격에 다 같이 브로드웨이 공연을 보러 가는 행사를 열기도 하고요. 잘 찾아보시고 참여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유여신상과 뉴욕의 야경을 볼 수 있는 3시간짜리 페리도 탔어요. 그리고 열심히 논 만큼 도서관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초록색이었던 등굣길이 어느새 앙상해지고 교환학생으로 지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운 뜻깊은 한 학기였습니다. 즐거웠어요. 저는 그 뉴욕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최근에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보호를 받아서 뉴욕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카이스트에서 배울지 못했던 스킬들을 배웠던 기회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지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에 표수 맞히면 나옵니다. 저는 이제 뉴욕 유니버시티 교환학생을 다니는 게 이제 여행보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연구실 다니면서 그 다이버스한 연구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양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고민하신 분 많으실 텐데 take a risk이라는 표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희 카이스트 학생들이 되게 이르면 중학교 때부터 늦어도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치열하게 살아온 친구들이 많은데 꼭 NYU뿐만이 아니더라도 교환학생이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한 번쯤 원동력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NYU 파견을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꼭 가보라고 후회 없는 선택 될 거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교환학생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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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어렵다.